전복 내장 소스예요. 전복 내장이가 40% 이상 들어가 있어서 전복 내장 향이랑 녹지 짜지 않으니까 모든 음식에 다 뿌려 드시면 되겠습니다. 부족한 요리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채워 드릴게요. 육수는 모라 갓소다지 육수를 좀 진하게 냈어요. 따로 냈기 때문에 수저로 생선살 넉넉하게 휘저으셔야 돼요. 아까보다 와사비 더 들어갔어요. 방어구요? 식감 있으세요? 밥도 제가 더 살살 잡았습니다. 화장실 어디로 갔어요? 화장실 잠시만요. 설명 한번. 홍씨는 와사비 분해가 많이 안 돼서요. 보통 푸아그라는 다 아시더라고요. 거의 다니잖아요. 바다의 푸아그라라고는 지금 되게 좋아했어요. 간 요리고요. 다 익어져 익힌 거예요.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나눠 드시다 보시면 뒤에 갈수록 맛이 좀 더 적응돼서 더 맛있게 느껴져요. 푸아그라 올려서 밥이랑 한번 먹어보세요. 이제 오세요. 3만원이면 가리비는 와사비 살짝 넣을 수 있어요. 아, 부질할 건데.
희한하게 좀 이게 그때 그런 얘기 아무 얘기 안 하네. 아무 얘기도 안 했어. 친구도 취업할 때 슬픔이 희한하다고 했어. 그래서 내가 여기 문서 지금 단맛이 알지 않은데 충분한 거 아닌데 너는 지금 얘는 당연히 나랑 그러니까 알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 통한 거지 아니지 또 이 정도 양이면 꽤 그런 날을 너무 내키지 말고 옛날 때 옛날 때 저 친구들 만났다 우리 말을 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테이블하고 다음 날을 근데 너무 안 된다 지금 상황이도 갈 수 있고 지금 상황이도 계란 다시마기도 원래 일본에서 드시면 엄청 달아요 이거는 많이 달진 않고요 오히려 밥에 초간이나 짠간이 살짝 미끄리는 거 아닌데 그냥 우리 상품을 누가 댔어요